저는 개인적으로 뇌졸중 환자들 많이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게 네. 그야말로 이제 하루아침에 없던 장애가 생기는 거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도 다 각각 이렇게 사연이 안타깝긴 하지만 젊은 뇌졸중 환자들 네. 그러니까 젊은 비교적 이제 젊은 나이에 뇌졸중이 찾아왔을 때는 진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상한 이유가 있을 때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어찌 보면 내가 스스로 챙기지 못해서 생긴 자업자득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거에 미쳐지는 여파가 너무 강하니까 그분들을 보면 진짜 안타깝죠. 여성분들 피임약 오랫동안 먹으면 혈전이 잘 생기잖아요. 네네네. 20대 후반에 이제 집에서 독립해서 서울로 상경해가지고 서울에서 네네. 한참 직장생활 하면서 이제 생리 같은 게 좀 불순이 일어나면서 피임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너무 위중한 뇌졸중이 찾아온 거예요. 안타깝네요. 그래서 거의 오른쪽 팔다리를 거의 사용하지 못하고 퇴원을 했고 실어증도 약간 남았었는데 며칠 전에 제 외래에 다시 오셨는데 두 다리를 다 걷고 오신 거예요. 다행이다. 재활치료 받고 오셔서 그래서 어머니한테 얘기했냐 그랬더니 며칠 전에 얘기했다고 두 달 만에 엄마한테 연락해서 얘기했다고 부모님한테 알리기조차도 힘들 정도로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어요. 근데 이제 젊은 뇌졸중이 점점 좀 늘어나고 있지 않나요? 많은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우리 뇌졸중 통계상으로 보면은 65세 미만의 젊은 층의 뇌졸중 환자 비율이 20% 미만이거든요. 근데 우리 병원이 30%가 넘어요. 진짜 많아요. 정말 한 40대 정도의 뇌졸중 환자가 많은 것 같아요. 젊은 뇌졸중 환자들 중에서 가장 큰 원인이 어떤 거라고 통계상 나와 있나요? 사실 이제 젊을수록 동맥경화가 사실은 더 심한 원인이에요. 동맥경화를 유발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가 좀 젊은 사람도 이제 흡연 아닌가요? 맞아요. 40대, 50대, 한 60대 정도까지는 흡연의 영향을 받아서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대학병원에 있을 때 젊은 분들이 아무런 뭐 고혈압도 없고 당뇨도 없고 고지혈증도 없는데 흡연 딱 한 가지 그걸로도 뇌경색이 있는 경우도 맞아요. 있거든요. 맞습니다. 정말 흡연이 새해 들어서 첫 번째로 이제 끊어야 될 게 술과 담배네요. 네, 술, 담배. 네. 두 번째는 이제 흡연 다음으로는 좀 고혈압이 좀 높지 않나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네. 이제 우리 뇌졸중 전체에 보면은 고혈압의 상대 기여도가 거의 40% 이상 되니까 따지고 보면은 고혈압이 제일 무섭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또 젊을수록 고혈압 약을 좀 잘 드시는 게 아니라 안 먹죠. 젊을수록 더 안 먹는 것 같아요.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을까 봐 안 먹는다. 그 소리를 제가 또 종종 듣는데 의외로 또 아스피린은 또 드시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저는 아스피린 먹는 것보다는 고혈압약 먹는 게 훨씬 더 예방 효과가 크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약간 혈압이 좀 이제 오르고 있잖아요. 저 무슨 약 먹어야 돼요? 그렇죠. 이제 제가 상품명을 말씀드리기 그런데 뭐 이런. 근데 의사들도 참 그 본인들 건강 관리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약 잘 챙겨 먹는 것 같아요. 맞아요. 환자들한테 뭐 비만에 대한 것도 좀 조언을 해주시는 편인가요? 살빼라 이런 얘기. 비만 사실 뭐 방법이 있겠어요. 그 알게 모르게 섭취하는 칼로리가 굉장히 많다는 걸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 지난 연말에 이제 연말 시즌이라고 초콜릿 선물을 좀 받았었는데 그 초콜릿 중에 카카오 90%로 된 되게 고급 초콜릿을 받았는데요. 그 정도면 진짜 달지도 않고 딱 입에 넣었는데 무슨 연필가루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에 이 정도면 되게 건강하겠다 싶어서 전체 중에 그 초콜릿 이렇게 납작해가지고 뜯어 먹을 수 있게 돼 있잖아요. 내쪽 뜯어 먹은 칼로리가 270kcal입니다. 저는 초콜릿이 그렇게 칼로리가 높은 줄 몰랐거든요. 네. 그것도 그렇고 카페인도 그렇게 먹으면 또 많이 먹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이러니까 아마 일반인들, 구독자분들도 그렇고 내가 알게 모르게 섭취하는 칼로리가 엄청 많다는 걸 계산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뇌졸중 환자를 정말 많이 보셨으니까 정말 그 셀 수 없이 많이 보셨잖아요. 치료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어떤 부분이세요? 이제 제가 뵙는 환자분들은 뇌졸중을 이제 한 번은 겪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2차 뇌졸중 발생을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첫 번째는 역시 약을 잘 먹어라인데 그 어떤 생활 패턴을 교정하는 노력보다도 약을 잘 먹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밥 못 먹을 거 못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쇠가 빠지게 일을 해도 결국은 약 먹는 사람 못 쫓아가거든요. 정말 제일 중요한 약이 고지혈증 약이 아닐까 싶어요. 오래 살려면 고지혈증이 없어도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그것도 얘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뇌졸중 의심시에는 뇌졸중 센터로 가서 그거가 뭐 네, 맞아요. 사실은 뇌졸중에 걸려서 응급실에 제시간에 오시는 분들이 아직까지도 60%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생각해보면 40% 넘는 환자분들이 제시간 안에 못 오고 네. 좋은 치료를 받지 못하시거든요. 제시간 안에만 당도하면은 지금 현재 의학기술로는 약 7, 80% 정도의 환자가 혼자 살 수 있을 정도로 좋아지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병원에 빨리 오시는 게 좋은데 사실 그러려면 내가 어느 병원에 가야 되는지를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지금 대한뇌졸중학회에서는 뇌졸중 센터 인증을 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 동네에 어느 병원에 뇌졸중 센터가 있나 하는 걸 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학회, 대한뇌졸중학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우리 동네에서 제일 가까운 뇌졸중 센터를 찾아보실 수 있거든요. 네, 미리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대처를 잘 맞아요. 빨리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네. 혈압약 드시는 분들, 당뇨약 드시는 분들 진짜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출연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저는 오랜만에 선생님 뵈었는데 네. 너무 아름다우신 미모에 놀랐고 불러주셔서 너무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에 또 나와주실 거죠? 그럼요. 네, 언제든 불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고맙습니다.